쉽게 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색 도로대 22살에 역시 두 선수 예선부터 4강까지 올라오는 동안 한 포인트도 빼앗기지 않고 좋은 방어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역시 공격과 방어 공방의 전략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하면서도 항상 방어하면서도 언제든지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격을 연기에 도와야 됩니다. 예. 오늘 보셨던 경기 중에서 가장 좀 축도의 스피드가 가장 빠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두 선수 역시 대학생 선수답게 활발하게 발 움직임, 축도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최용빈과 이지민. 청색 최용빈, 백색 이지민. 네. 네, 버리치기로. 버리치기. 이지민 선수가 체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물러나면서 최용빈 선수 머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색 도복의 최용빈이 이지민보다 3cm가 큰데 몸무게는 10kg이 더 나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아주 날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학교 준결승 두 번째 경기 5분 뒤에 이제 3분 20초가 남았습니다. 최용빈 선수 아주 부드럽게 아주 경쾌하게 발을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머리치기 이지민 머리치기를 시는 약간의 힘이 더 강한 타력이 필요합니다. 네.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너무 먼 거리에서 머리치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머리에 닿지 못했습니다. 예. 검도는 깊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거리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머리치기. 아주 두 선수 물러나지 않고 서로 간에 머리치기! 이지민!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시도했는데 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선수 아주 경쾌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절반 이상이 흘러갑니다. 다시 거리를 재고 있는 양 선수. 이지민 선수 가만히 있지 말고 반격을 시도해야만이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네. 고대를 숙이면서 최용빈. 서로 맞고 지켜봅니다. 순간적으로 방심을 했습니다. 예. 순간에 흰색 도복에 이지민 선수가 머리치기를 한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한판이라고도 하고 이제 1점 앞서는 이제는 남은 시간 1분 23초. 예. 대구대학교 이지민 선수 한판을 따고 있습니다. 역시 좀 더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색의 최용빈이 끌려가기 때문에 3점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분 9초. 네, 이지민 선수 방어만 하다가는 상황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똑같은 자세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56초. 깊어지는 청색도 보게 최용빈. 죽이죠. 유산점까지 못했고. 최용빈 선수 너무 급하게 너무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고 있죠. 예. 찌르기. 최용빈 선수가 머리를 좁혀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청색 도복이 최용빈이 급하졌어요. 네, 3초 남았습니다.
앞서는 쪽으로 이기민 정식으로! 그렇다면 2대0으로 이기민이 승리하는군요. 네, 신영준 선수가 합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들어가다가 이지민 선수가 역습을 해서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예.